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음악기의 장경태. 박현옥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안녕, 버나. 자, 김영미님, 예, 버나 주셨고요. 네, 김화정님, 버나입니다. 예, 박주영님, 반갑습니다. 공은서님, 버나. 오늘은 집이 아닌 교회에서 함께하네요. 교회면 뭐 크리스마스 행사나 뭐 이런 거 뭐 준비하는 준비하나요? 거고. 예, 그렇죠. 요즘 교회 아우, 미디체리님, 예, 버나입니다. 이미애님, 목사님, 야농님, 안녕하세요. 예, 박야농입니다. 요즘 교회가 이제 점점 연말 결산에 들어가면서 뭐, 그렇죠. 10월, 아, 11월에 이제 추수감사 다 끝났을 것 같고요. 예, 미국은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 땡스기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되나? 지난주인가? 뭐 그래도 되겠죠. 예, 하여튼 뭐 되겠죠? 이제 보니까 어제 제가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공을 좀 했는데 다 캐롤로 바뀌었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맞아요. 예. 아이, 그, 물론 뭐, 맞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저작권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거 다 캐롤이 밖으로 못 근데 나오잖아요. 뭐 커피숍에서 하는 걸다 주지 않나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내는 아, 괜찮고, 그렇죠. 밖으로 트는 게안 되거든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예, 이전에는 진짜 온 거리가 맞아요. 캐롤로 또 이렇게 레코드사 같은 데 보면 그 밖에 스피커를 놔둬가지고 음악 계속 틀어주잖아요. 또 그전에는요 그거 길보드 차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뭔지 알아요. 예, 그 들었어요. 리어카로 그 이제 테이블 파는데 지금 보면 이제 휴게소 가면 음악 틀어주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거기는 다 이게 복사판 정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빌보드 차트 1위가 뭐 그거니까 근데 그 길보드 차트가 실제로 그, 네이 가수들의 인기의 척도에 되게 중요한 척도죠 그거였다고. 그렇죠 예예 가수들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길거리 나가면 내 노래가 몇 위쯤 되는 줄 안다 맞아요, 맞아요. 예뭐 그때는 정말 뭐온뭐 천지가 그죠 성탄을 노래하는 맞아요. 그때 시대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들리지도 않고 쉽지 예 않죠. 그러네요. 미디어천님, 저는 노가다 뛰고 왔어요. 오, 노가다를 뛰고 오셨나요? 뭐 건물 멋지시네요. 노가다는 아닐 것 같고 뭐 무슨 노가다? 지철이님이 아마 이그 뭐랄까 이게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시니까 아, 아마 소프트 그런 노가다? 예 그런 거한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진짜 공은서님은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렇죠 되게 오랜만에 오셔서 목소리가 지금 완전히 반갑습니다. 뭐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텐션을 올리고 있는 걸요? 네네 예. 아니 뭐 이렇게 더 하이톤으로 이야기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 예 괜찮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대화가 괜찮을지. 네. 아, 미디어처리님 전단지 붙이는 노가다 하고 오셨다고. 아, 그랬구나. 아, 목사님도 알바 해보셨나요? 해봤죠. 한국에서. 아, 그럼요. 뭐 해보셨어요? 이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우와, 전단지 뭐야. 붙이고, 진짜요? 그래서 제가 언제요? 매일매일, 언제? 저 대학생 때, 진짜요? 그때 총선 있을 때 알바로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소변이 노랑 색깔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카스를 늘 먹으니까 총선 아. 뛰면 늘그 바카스가 이게 있거든요 먹고 가라고 뛰어라고 하루에 뭐 두세 개씩 먹으면 그러대요 그렇구나.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전단지는 우리 때는 그 시와 문학의 밤 아니면 콘서트 할때 밤에 이 전단지 붙여 다녔어요 요즘은 전단지 붙이는 것도 뭐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전봇대고 있고 전봇대 많았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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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전봇대 붙이고 맞아요, 맞아요. 예 요즘은 전봇대도 별로 없는 것 전부 같아요. 다 없죠 예 밑으로 다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봇대 참 그래서 늘 봐요 떨어져 있으면 또 밤에 또 와서 붙이고 아 그때 그랬던 적이 있죠 전단지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러네요. 김양민님이 일만 힘들고 알바비는 엄청 조금 주는 전단지 알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저 지하철 입구에 가면 어르신들이 전단지 나눠주거든요 그거 제가 다 봤습니다
아, 버리더라 하더라도 왜냐 빨리 그 없애야 들어가시죠. 금을 덜 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주시고요. 2단도 받아주세요. 우리가 빨리 없애야 딴 사람이 안 가지. 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뭐라고요? 다시 내가 받아줘야 뭐 굉장히 합리적인. 그렇지. 다른 사람이 안 받잖아. 아 내가 10장 받으면 9명이 못 받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2단 전단지 못 받으니까 여호와 정의 같은 거 자 주세요 그래서 하자 버리죠. 예. 네. 잘못됐나요? 아 주세요. 예. 제가 몇 장 더 주세요 가지고 가져와서 진짜 예 쓰레기 버립니다.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네. 어, 굉장히 신박한 접근이네요. 네, 나 그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 면을 덜 받게 하려면 내가 많이 가져와서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하죠. 아, 한 영혼의 구제를 거기서도 실천하시는 어, 예. 하여튼 예. 뭐 헬스클럽 뭐 이건 어르신 하는 거는 빨리 해야 들어가니까 해주고 이단은 내가 나로 다 도와야 딴 사람이 안 받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굉장히 괜찮네요. 그냥 여러분 지나가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해주면 돼요. 예. 아, 산지님도 전단지 다 받으신다고. 그렇죠. 박주영님. 그래서 우리가 뭐 해결하면 대구 되죠. 대구 지하철 안에서 신천지 전단지 많이 돌리고 있어요. 특히 대구가 좀 심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죠. 대구가 약간 신천지의 성지 같은 느낌이던데. 그리고 광주도 베드로 성전이라고 있어요. 신천지. 3만 명 모여요. 3만 넘지. 3천 명 정도가 전남대 조선대학교 학생들. 와. 3천 명 정도가. 그래서 뭐 몇만 돼요 베드로 성전 그게 3만 명이 모인다고요? 이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 부림교회라고 광주 부림교회 간 적 있죠? 어, 네. 그 옆에 바로 옆에요. 그래서 주일 되면 위에는 이 그 유니폼이 있거든요. 위에는 하얀색 그 셔츠, 와이셔츠, 그다음 바지는 검은색. 여자분들은 하얀색 브라우스, 치마는 검은색. 그게 신천지 그 복장이에요. 되게 잘하시네요. 왜냐하면 아 우리는 뭐 거기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 이만희가 그랬대요. 이만희가 거기 이쁘다고 해서 바로 그게 유니폼을 바뀌었다는. 유니폼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렇게 딱 옷을 입고 다녀요. 지금 거기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배울 거는 뭐냐면 그때 대구 폭 한번 친천지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 한번 그렇죠. 발칵 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와해까지 될 분위기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베드로 광주 베드로 거기 성전에서 특공대를 보냈대요. 무슨 특공대? 특공대 왜냐하면 가서 다시 그 자기의 신앙을 이단의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돕도록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가 오. 흔들릴 때 잡아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참 완전 무섭네요. 네, 무섭죠. 이단들이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본질이 이 원래 오리지널이 더 이게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오리지널이 약해요. 예. 그 저기 뭐지 옛날에 나는 가수다. 가 원래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의 선두주자였는데 그러고 바로 따라 붙은 게 불후의 명곡이었거든요. 네. 근데 불후의 명곡만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그렇죠. 참 그런 거죠. 네. 하여튼 뭐 전단지 나와서. 예,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구나. 우리 그 저기 뭐야 미디어 처리님. 미디어 처리님. 박주영님이 저번에 대구에서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천지 3만 명 모여서. 그럼요. 행사하고 그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예. 근데 청년들이 참 많이 가. 왜 그럴까요? 아, 그 나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단 우리 그 일 아 맞다. 에녹 사역이 없었구나. 제가 일집 만들 때 네. 그게 그 누구지 그 금반 치는 형제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단 그 뭐야 이단을 알리는 유명한 강사로 지금 있는 또 친구가 있어요. 예. 각자의 소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금발 잘 쳤다 했는데 또 그걸 하더라고요. 유명해요 지금 강사로 많이 전국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렇게 이단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 경계에 서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노출도 심하고 그럼요. 위험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들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뭐 빠져드는 게 방송에 나오면 그 이단들이 막 집 앞에 찾아가고 이번에 그 정명석도 JMS도 그 이번에 그 크게 뭐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그 여자분이 막 도망다니고 그랬다잖아요. 밖에서 승합차가 막
먹게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래요? 예, 그거 PD 수첩인가 어디에 나와서 그거 다 나왔었어. 아, 그거 말고 그 넷플릭스 보면 그거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게 원래 다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 신변도 이게 좀 그렇죠. 네, 킹베이스님 샬롬입니다. 아. 제가 킹베이스님 마하마라나타는 좀 아는 사람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신청합니다. 가리스님. 네. 한번 듣도록 하죠. 예. 이제 저희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월이잖아요. 벌써 12월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 캐롤 예.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이 글 자체가 달콤한데요. 그러니까요. 어유. 예. 이 가사 보면 걱정 근심 괴로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라는 말이 참 공감이 되지 않나요? 그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저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아라고 그렇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예, 아니면 예. 야, 저 정도 되는데 왜 걱정을 하지? 야, 내가 예를 들면 예. 내가 저 정도 돈 있으면 나 진짜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를 갔냐면 CCM 스타 홈커밍 데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제 오디션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1기부터 8기까지 오디션에 수상한 사람들 다 모이는 홈커밍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후배들한테 후배들 조카죠 조카 조카하고 뭐 내 뭐 자녀보다 내 딸보다 나이 적은 애도 있으니까 22살 뭐 이렇게 우와 네, 다 모였는데 야, 이슬이가 몇 살이죠? 25살이니까 우와 말도 안 돼 이슬이가 25이야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와 그 여러분들 그때 이제 누가 왔냐면 저랑 김민식 목사라고 야곱의 축복 만든 네. 그리고 주리 그리고 박유환 목사 이렇게 멘토들이 갔거든요 네 근데 후배들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부럽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사익이 엄청 많이 보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했죠 근데 내가 어디에 자꾸 이렇게 눈을 힐끔히고 보냐면 나보다 사익이 많은 사람을 나도 보더라 인간은 이런 거야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 위치에 온다 하더라도 만족이 안 된다 맞아요 나도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면서 마음이 맞아요. 좀 이렇게 좀 자격지심 그리고 여러분들께 똑같은 걸 느낀다 아, 네.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평생 어떤 것이 와도 만족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던 그것이 사실은 진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죠 자족하는 것이 자족하는 것이 일체 삶의 비결에 삶의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가난에도 차하고 부에도 차하고 예, 그러면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예, 그 이야기를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계속 그 뭐랄까 그런 싸움 하고 있죠 아직도 그런 들면 하나님 자족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은 누굴 보면 부러우십니까? 아무래도 뭐 그 말할 수 없죠. 아깝다. 아깝다. 하여튼 저도 보더라고요. 남길 수 있었는데 예. 까비. 그래서 저도 늘 싸웁니다. 네. 신영기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번화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 이야기 한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는 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이란 존재, 신적 존재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파스칼이. 그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던 유명한 말을 했던 그분이. 그거 맞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돼 있어요.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예, 그 천국에 관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누구든 신을 믿잖아요. 누구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지만 신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공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공간을 채우려고 맞아요. 예. 쓰는데 이제 우리는 오는 걸 찾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다는 거죠. 공은서 님이 맞아요.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아,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유. 다 이렇게 좋게 보이니까. 이게 그죠? 그냥 우리를 끊임없이 대뇌이고 그러니까 그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요. 예, 예. 그러니까 한 제 생각에 쳐서 예. 그 수그러지는 순간이 5분 미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뜨기 커 보인다. 아 너무 커 보여요. 같은 건데도 너무 커 보여요. 남이 가지고 있으면 크게 너무 보이니까. 너무 커 보이고 예. 그리고 희한한 건 막상 그 떡을 딱 잡잖아요. 그럼 되게 작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욕심이죠. 마음이죠. 아, 희한해요. 예. 예. 네 오늘 김백수님 아 너 나는 딴짓을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장단지를 생각해. 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장단지와 이야기하니까 들포인. 오늘 세승희님이 오늘 추운 것 같아요. 목사님 옷이랑 모자 맞추신 거. 저는 이 옷을 1년 만에 입었는데요. 물론 1년이죠. 근데 이걸 누가 사준 줄 아세요? 누가요? 우리 그 이무희 목사님 전사님 아내 되신 분이 사주신 거예요. 근데요? 그 모르시더라고요. 입고 왔는데. 아, 사준 걸. 네, 오늘 난 입고 가면 목사님 이 옷 입고 오셨어요 할 줄 알았는데. 대표님 워낙 배포가 있으시니까 다 쿨하게 주고 잊어버리고 그러시는 거지. 아, 우리 같은 사람이나 기억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네? 나는 감사해서 입고 왔는데. 네. 아, 그래서 모자랑 옷이랑 맞추신 거예요? 모자를 맞췄죠. 예. 아무래도. 예. 아무튼 목사님 패션 센스가 늘 그죠? 항상 그 어떤 목사님의 패션 기조가 있으시잖아요. 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사줘주냐고요? 이쁜 짓 하니까요. 들리셨나요? 저 밖에서 스태프들이 질색하는 소리 혹시 들리셨는지. 뭐야, 구역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킹베이스님, 제가 킹베이스님 글을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킹베이스님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롤에 충실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해야 한다는 뭔가 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저렇게 무리수를 꼭 그렇죠. 던지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맥락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다가 도태됩니다. 늘 분발하셔야 합니다, 킹베이스님. 미디어 처리님. 아, 본인 입으로 이쁜이라니요. 왜요? 이런 뭐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아, 최송님 지각하셨다고 괜찮습니다. 아, 그럼요. 웰컴입니다. 네, 뭐 킹베이스님 오늘 재미가 없는데. 그렇죠. 네, 딱히 뭐 이게 네, 예비 일기도 아니고 꽁트도 아니고 뭐예요? 예. 나는 이 방에 안나 그 겨울 왕국의 안나처럼 보였고 가야바는 바야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괴물 바야바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네요. 예. 자. 그러면 또 무슨 곡을 연주해 볼까요? 우리 한번 캐롤 한번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벌써요? 아, 그럼요. 스타벅스에서 지금 캐롤 나오는데. 뭐 할까요, 캐롤? 어제는 그 빙 크로스비의 노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아저씨가 그 되게 유명한 캐롤. 아, 목소리 완전히 예. 이게 아주 점. 그 약간 LP 시대에 그렇죠. 예. 그 시대 빈 크로스비랑 팻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 예. 미디어 처리님 그 곡은 싫습니다. 야, 유대 땅은 어제 연락이 왔는데 네. 뮤직비디오 하나 찍었더라고요. 또 우리 제 그 유대 땅으로 가지고 탬브린이라는 월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탬브린이 우리가 말하는 옛날 뭐 어르신들 막 치마 입고 탬브린 이게 아니라 진짜 현대 음악으로 탬브린에서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진짜요? 예, 어제 했다고 연락이 와서 봤더니 또 잘 만들었더라고요. 야, 또 이렇게 또 듣기도 하고 또 부르기도 하는구나 생각했죠. 난 진수다? 어디요? 님? 난 진수다 맞나? 혹시 저 스텝이 아닌가? 스텝 중에 한 명이 진수거든요. 나 진수다. 우리 반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I am 진수구나. 천사 찬송 아니면 난진이고 수다 많이 뜬다. 아, 난진 수다. 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천사 찬송 좋죠. 뭐 네, 뭐 그러면 예. 뭐 저 우리 킹베이스님은 왕이 아니라 웨임이죠. 예, 이 스킵입니다. 아이고 진짜 뭐야. 웨임의 또 조지 마이클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아이고 진짜 왕이 뭐야 왕이. Hello. 저는 목사님의 그 밑도 끝도 없는 공격이 너무 웃겨요. 아, 그렇잖아. 와함이. 과함도 아니고. 네. 흰 눈 사이로 와함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전사 찬송하기를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벌써 캐롤을 칠 줄이야. 네. 아, 웃긴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하지 마.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깜짝이야.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크리스마스. 라라라라라. 예, 우리 천하 찬송하기로는 다음 좀 이따가 하겠네, 네. 그죠? 네. 아, 이게 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들을 때 우리가 가사를 모르잖아요.
앞부분만 우리가 알지만 맞아요. 그런데도 아, 이 드리밍 이거밖에 몰라. 이제 드리밍 하면서 드림 하는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음악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그냥 크리스마스의 어떤 뭐랄까 그 뭐 상상의 나를 편다 그럴까? 그게 나 좀 막 이렇게 눈을 감고 그려지더라고요. 네. 그 저희가 늘 이제 저희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예.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직도 캐롤 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좋아요. 그렇죠. 참 그 이해하네요. 제가 이걸 한번 깨보려고 만든 게 유대땅이거든. 제가 탬버린 하셨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아, 이 명곡에는 참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네. 진짜 이렇게 연주 끝내면 마지막에 메리 크리스마스 해줘야 국룰입니다. 그거는 그냥 킹 베이스님의 그냥 홈 룰이에요. 홈 룰.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잘 자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예요? 성준이 씨 그냥 잘 자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아까 김정목님 오셨던데. 네. 네 김정목님 반갑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 징글벨 할 때 어우 코드가 좀 달라져도 워낙 이거 이게 뭐 섬뜩하다라는 섬뜩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뭐랄까 이렇게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뭐랄까 짜릿하죠 짜릿하죠 짜릿한 거죠. 예. 코드가 참 네. 탄일종 야 진짜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기기감님이 하지마요 애놈님 성시경 아니잖아요. 왜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돌직구 던지지 마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만나 우리는 아파요. 아, 그렇습니다. 아, 옛날 때는 뭐 한 번씩 이야기하면 또 이 크리스마스가 왜 옛날을 생각이 드냐면 옛날은 진짜 성대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더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 부활절은 사실은 뭐 그냥 계란하고 뭐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 크리스마스는 진짜 성대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이번에 제가 집회 하나 들어왔는데 24일이 주일이거든요. 아 맞아요. 왜 나를 초청했냐니까 애들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외부 사역자를 부르기로 했다. 이건 어쩌고 보면 좀 슬픈 일이다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아프다. 예예예. 예,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유대 땅 뭐 그런 거 해야겠죠. 이제 뭐 이제 그 장로님이 제 노래 그거 좋아하시거든요. 지난번에 불렀던 기억나니 성탄 새벽송 이런 거 좀 해달라고 예,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때는 11월 중순부터 우리 준비했거든요. 아, 그럼요. 왜냐면 선곡을 하면 한 달도 안 되잖아. 다 대사를 다 외워야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매주 그러니까 주중에 늘 나와요. 그리고 그 성극에 쓰이는 소품이나 이런 것도 그치? 다 만들고 그렇죠. 붙이고 예. 예행 연습하고 그렇죠. 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아, 정말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제가 또 고등학교 때는 뭐 했냐면 교회를 다 꾸며요. 우리가 꾸몄어요. 전체를요. 왜냐면 사람들 부르면 돈을 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남자들이 교회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그거 무서운 곳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교회 형상대로 이렇게 전등을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 불 켜면은 너무 예쁘다. 그걸 우리가 했어요. 맞아. 그리고 점등식하고. 예. 그걸 이제 우리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그렇게 했던 때도 기억나는데. 임지연님 번화입니다. 그런 게 참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또 여러분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에 예,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올리시면 뭐 또 다시 나올 수 있죠. 예. 맞아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예.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성탄절 행사를 하고 예. 놀러 갔죠. 썸 타던 여자애들이랑. 아, 그렇죠. 그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예. 거기에서 이제 버림받은 패잔병들끼리 교회에 남아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걸 했다니까. 우리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라 사자. 그래서 막 그 지붕에 올라가지고 다 달고 했죠. 예예예. 킹베이스님 12월 8일에 이화여고 화암홀에서 무슨 연주하시나요? 멋있네요.
간만에 보컬로. 아, 예. 아우, 정말. 하여튼 이렇게 뭐랄까 잠재력이 있는 분이고. 진짜. 뭘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 분이에요. 맞아요. 대단하신데요. 네.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킹 보컬로 활동하시죠. 그렇지. 네, 킹 베이스는 조금 문학의 밤 하고 나서 바로 성탄절 준비하고. 우리 인지언니 들으셨네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네. 아, 위에 계셔 가지고 아. 한 분이라 제가 예. 아, 김하정님, 저는 항상 성탄절 되면 예배가 다 끝나고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노래가 기억하니 성탄 새벽송. 어? 예. 그거 한번 들으면 안 돼요? 근데 가사를 내가 그때 코드 다 외우세요? 아, 내가 치라고요? 난 애말 아, 얘기. 아 언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한번 제 그 기억나니 성탄 새벽 치면 아마 유튜브에 나올 저작권 건데요. 저작권 때문에 안 되나? 내 끌어서 여기 저작권자가 여기 있긴 한데 예, 한 다음 주에 제가 유튜브에 네. 연락합니다. 아. 제가 만들었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예, 그죠. 저작권자한테 혈락을 맡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저작권자인데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이 신청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아까 아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 예, 했죠. 예. 그렇죠. 아까 우리 김하정님 말한 것처럼.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 이런 노래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거 정말 새벽송 부를 때 새벽송 돌 때 그죠 진짜 많이 불렀던 빠지지 않는 정말 유명한 곡이었죠.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형균님은 시골에서 자랄 때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렇죠 맞아 산에 가서 나무 잘라서 왔다는 거. 와 그건 뭐예요? 이게 전나무고 전나무 전나무가 오, 네. 트리로 사용되거든요. 어 그래서 실제로 잘라가지고 와요? 우리 군산에 잘라 오셨구나. 대박이다. 이게 미국에서는요 전나무를 팔아요. 오. 월마 같은 큰 마트 있죠. 네. 거기 가면 홈디포 같은 데 가면 네. 전나무를 살아있는 전나무를 판다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가족이 아빠가 네. 미국은 그게 많잖아요. 픽업 트럭이라고 그게 많아가지고 거기다 그걸 사서 큰 걸 실어봐요. 우리는 진짜? 조립하는데 그게 진짜 나무. 공은서님이 생나무 트리 향기가 너무 좋다는데. 예예. 예. 그래서 와, 맡아본 적이 없는.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났네. 아 대박. 그리고 미국은요, 요거 있어요. 마을 동네별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게임을 해요. 어 그래서요? 경기라 하기도 뭐하지만 어느 마을이 그 이쁘게 성탄 그 만들었을까. 그러면 그걸 판단을 누가 해요? 그거 이제 거기 들어갈 때 보는 거죠. 서로서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트리 안 하거나 홈 언론처럼 저기 뭐죠 나홀로 집에처럼 그렇게 안 만들면 동네 옆에서 막 욕을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돼. 아~ 동네별로. 그리고 어떤 동네는 돈을 주고 들어가요. 오~ 진짜 이뻐요. 그 아~ 기차 있잖아. 기차 모형 기차 돌아다니는 거 다 만들어놨어. 그게 오면 진짜 우리가 놀이동산 온 것처럼 그런 전시관에 온 것처럼 돼 있어요. 진짜요? 어떤 동네 들어갈 때 돈 1불 2불 돈 내고 들어와요. 그래서 매년 그 마을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요. 멋있다. 멋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정말 그래서 전나무 같은 거 아까 말한 거 다 사서 뭐 심어서 하기도 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진짜 추리를 하죠. 아, 나 생각이 났네. 1등집 투어도 한대요. 그럼요. 와. 아까 나 말했잖아요. 돈도 낸다니까요. 그 마을 들어갈 때. 네. 그러면 그건 그냥 이렇게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떤. 아, 진짜 잘 만들어요. 진짜. 그리고 남의 그 집 안에 다 보이게 만들거든요. 창문을 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우리 전시관 보는 것처럼 다 해놨어요. 아, 이렇게 집에 창문 걷어놓고 안을 꾸미면 이렇게 보고 구경하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백야드 같은 야드가 많잖아요. 정원이. 그 정원 다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정원 앞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차부터 해서 호두까기 인형부터 해서 다 뭐 별의별 걸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다음에 지붕에 산타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그 인형을 이렇게 붙여놨던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다 해놨거든요. 야. 그래서 겨울에 가면 아 좋아요. 제가 옛날 살았던 그곳도 좋았고 특히 겨울은 뉴욕이 아 좋죠. 그래서 약간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그 뉴욕이 어떤 분위기가 예, 떠오르는 분위기가 그게 또 뉴욕 안에 스케이트장 있잖아요. 야외 스케이트장. 뉴욕 그 그래요? 비싼 땅이에요. 예예예 예, 예, 예. 그거 다 그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로 나와요.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예. 그게 또 토이스토리라고 그 토이스토리 너무 좋아. 아 그 이름이 아니야? 장난감 집이죠 원래. 그 거기 가면 장난감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애들 데리고 막 가죠. 진짜 그런 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 탄생인데 산타가 왜 난리죠, 그죠? 하여튼 근데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곳이 미국인 것 같아요. 하하 사모님이 저희도 교회 앞 감나무에 성탄 트리 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해되는 게 우리 하하 사모님 교회는요 마당 중간에 감나무 큰 게 있어요. 오~ 중간에. 오~ 그러니까 그게 트리를 자연 트리네. 자연 트리. 예, 예, 예. 감도 열려요 가을에는. 오. 네. 아 목사님이 감나무 타고 목사님을 하셨구나. 예예 예. 야, 한 보고 싶다 진짜. 그 뭐 하하 사모님 혹시 밤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다음에 방송할 때 그죠? 아, 좋죠.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좋죠. 할게요. 네. 자, 함께 듣겠는데요. 어떤 노래요? 천사 찬송하기. 네, 함께 듣겠습니다.
성성님. 어,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뭐... 아버지세요? 아, 진짜? 네. 아버지 안녕. 우와, 안녕하세요, 목사님. 경남 수도 낙도섬에서 듣습니다. 와, 우리 아빠 안녕. 와, 박연옥 사역자님 아버님이 들으셨구나. 엄마는 가끔 들어오셨는데 아버지 처음이신 것 같긴 한데. 아빠 안녕. 아, 감사합니다. 김하장님 갑자기 치다가 깜짝 놀랐어요. 치다가. 아, 정말 아들이 잘 놓으셨습니다. 나으셨습니다. 네. 예, 예. 아무튼 네. 아유, 예, 부모님의 기쁨은 세상에. 이거죠. 예.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늘 전화를 주세요. 어, 저도 보고 싶고 하겠지만 뭐냐 어디 너 어디냐 그래요. 아... 그래서 옆에 부모님 누구 계셔. 아... 그러면 내가 어디 집회 받으러 왔다고. 아, 그럼요. 이거 하려고. 사실은 어, 목적은 목소리를 듣는 것도 목적이지만. 열심히 다니고 그렇지, 있다. 그렇지. 어디냐. 그 할 말도 없어요. 아, 그러냐. 단디해라. 아. 근데 어머님 단디 안 하셔도 너무 쉬운 말이야. 내가. 아, 괜찮으신가요? 좀? 아, 지금 좀 많이 나으셨대요. 네. 아. 네. 그래도 아버님 골드키위는. 계속 다 드리고 아, 예, 보내드리고 계십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골드키위 변비에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에 너무 좋습니다. 네. 아이고, 두통이야. 아이고. 네. 아무튼. 예, 우리 아까 우리 그 문민 목사님이 오늘 그 오한방 어, 한번 올리셨던데요. 예, 오한방은 예, 미리 어, 예배기의 예배기의 미리 크리스마스. 아,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참 좋아요. 어, 최승희 님, 저도 골드키위 세일에서 사 놨어요. 네. 아주 지난주 이후로 저도 골드키위. 아, 근데 이게 진짜 우리만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좀 비싸서 그런데 효과는 직방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골드키위가 또 철이어가지고 조금 비싸도 아, 그, 먹을만하죠. 여러분 건강 위해서. 그럼요. 네? 우리 어머님이 그거 아버님 변비를 위해서 고기 골드키위 사러 가다가 사고가 나셔가지고 내가 미리 한 방 한 틀을 사줬으면 이런 꼴이 안 했을 텐데.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정말 아,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아유 진짜. 자, 그러면 또 자, 우리 오랜만에. 오늘 예, 우리 새벽송 있잖아요. 또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이 날만 기다렸던 노래입니다. 아~ 이 노래는 이, 마, 이 많이 틀어야 돼. 이 시대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럼요. 우리 노래는 우리 편곡 그리고 다 모든 것을 우리 프로듀싱 하신 박애농님이고요. 제가 정말 힘들게 노래했죠. 사투리 때문에. 아, 정말 열심히 녹음했습니다. 예, 함께 듣도록 할게요. 어, 우리 김하정님을 위해 예, 보냅니다. 기억나니 세, 어, 성탄 새벽송. 잠든 깊은 밤에 우리는 천사처럼 노래를 불렀지. 이 땅의 아기 예수 우리 위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이 듣도록 알렸지. 손과 발은 꽁꽁 울고 찬바람은 막아섰지만 교회 오빠 누나들과 새벽송을 돌았지. 엎드려 경배하세 구주가 나셨네. 엎드려 경배하세 왕이 오셨네. 그 옛날 친구들이 생각나는 성탄 새벽 캄캄한 하늘 보며 추억에 잠기네.
그들도 어디선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성탄의 의미를 세상에 알리고 있겠지. 손과 발은 꽁꽁 울고 찬바람은 막아섰지만 교회 오빠 누나들과 새벽송을 돌았지. 엎드려 경배하세 구주가 나셨네. 엎드려 경배하세 우릴 위해 왕이 오셨네. 엎드려 경배하세 구주가 나셨네. 엎드려 경배하세 우릴 위해 왕이 오셨네. 네, 아 벌써 1년이 그렇게 훅 지나갔네요. 아 이게 예. 그 어때요? 예. 그 이렇게 아이들 낳아놓고 기르다 보면, 예. 야 너는 뭐가 내가 낳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들 있잖아요. 예. 할 때는 너무 매몰돼 있어서 예. 잘 몰랐는데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예. 야 그래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렇죠. 야 이것도 있구나 저것도 있구나. 뭐 어떤 장면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또 아 맞아 네. 이런 걸 했었지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아 참 네. 자 우리 하하 사모님이 작년 성탄 이브에 예, 이 노래 때문에 새벽송 예약했는데 갑자기 폭설로 인해 저녁 9시에 저녁송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추웠지만 너무 좋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정마다 와 두둑하게 금일봉 준비해 주셔서 오, 아, 너무 좋네요. 예. 아, 이번에 또 안 하십니까 우리 하사모님? 예,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살짝 지나갔지만 임지연님이 그 안순연 이거 맞아요. 필라그래피 예, 필라그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요거 우리 안순연계가 만드는 거거든요. 또 오늘 순연계가 또 이게 탤런트가 많아요.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 저기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많이 좀 중에 공유 좀 해주시고요 예,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노래는 또 예. 집회 때 부르긴 또 약간 애매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진짜 이건 AR로만 뭔가 이렇게 돌아다닐 네. 수 있는 어떤. 이거 이번에 제가 그 김천에 가요. 네. 이 노래 부르러. 오. 예, 그게 뭐냐면 그 라이언스 클럽이라고 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네 알아요 알아요. 예, 근데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클럽이 있대요. 오. 예, 그래서 거기에 송년 이제 파티를 하는데 네. 이 노래 가서 좀 공연 좀 해달라고. 오. 근데 이것도 이제 야, 야 들어와요. 오. 가서 요거 한 곡 부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몇, 이제 시간 주는데 요 노래 때문에 이제 아 그럼 이 곡이 엔딩인가요? 아 엔딩하고 가서 부르겠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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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예. 그래서 1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면서 예, 추억도 생각하고 좀 그렇게 하자 해서 주셨어요. 아, 김영민님 나갔다가 방금 들어왔는데 죄송한데 방금 찬양 제목이 뭔가요? 예 소개하시죠. 기억나니 성탄 새벽송. 네 예 가수는 진짜 탑시크릿인데 예 가수가 장종택이라고 네 있습니다. 예. 일단 많이 많이 들려주시고요. 네. 자 킹베이스님 로터리 클럽과 함께 국내 클럽 상담하자. 저런 정보는 또 어디서 이렇게 주소 들으시는 건지. 이런 건 좀 좋아요. 이런 건. 로터리 클럽. 아 진짜. 로터리 클럽이 로터리가 뭐냐면. 그 로터리 이거. 근데 로터리 클럽이 뭔데요? 몰라. 자기가 다니던 클럽 아니야? 옛날에 우리 예, 왕킹 베이스님이 다녔던 그 클럽 아니에요? 진짜. 예? 아, 진짜.
대단하시다. 그 기사들 모이는. 아 진짜. 자, 최승일이 로타리 클럽 피아노 같이 왕은 아니 진짠가봐. 로타리 클럽이 진짜 있나봐. 아 나 편도 예, 통왔어 지금. 아 마, 팀, 맞네요. 팀목이 너무 아파. 아 나는 지어낸 줄 알았는데 로타리 클럽 있구나. 실제로 아, 있는 거였어.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로타리 클럽이 뭔데요? 아 진짜. 아 진짜 웃기네. 아 로타리 클럽이 실제로 있는 것도 너무 웃기다. 근데 로타리 클럽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클럽 같아 느낌에 이게 뉘앙스가. 아 왜? 아니 다들 저기 후원 많이 하고 좋은데 돈 많은 사장님들 클럽이라는데 왜 자꾸 비하하세요? 아 있구나. 아 진짜 그렇구나.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자 또 우리 아까 신형규님이 부탁하신 아, 네. 판일종. 예. 로타리 클럽이 땡땡땡이다 아주 그냥. 아 너무 웃긴다. 잠깐만. 이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아, 우리나라 이런 채구나. 아이 죄송합니다. 근데 나도 우리 나 진짜 몰랐어. 아니 킹 게이스님 말 안 했다. 그러니까요. 다를 거야. 처음에 문민 목사님이 말을 꺼냈으면 다르지 그치 느낌이에요. 아 이게 뭐죠? 이렇게 근데 킹 베이스님이 하니까 뭔가 만들어낸 것 같거나 아니면 집앞 슈퍼 이름이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킹 베이스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요. 롤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왔기 네, 때문에 뭘 말해도 느낌이라니까요. 예, 웃기려고 하는 줄 알고 그러잖아요. 아 진짜 네. 너무 웃긴다. 네. 다음부터는 그 진짜면은 앞에 진실임 하고 네, 뒤에 써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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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공호선님 감사합니다.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킹베이스님이 잘못하셨죠. 네. 동요처럼 우리 다 같이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어머나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은은하게 들린다 저기 있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 단일종이 들린다. 야, 이 노래는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 상의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해서 그 뭐랄까 아 뭐지? 성가복 같은가요? 성가복은 아니고 이게 그 틀이 막 붙어가지고 하얀 틀이 붙어가지고 이거 뭐 마이도 아니고 그 뭐 조끼처럼 이렇게 보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 조끼나 입고 고양이 안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거지. 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지. 어. 땡 그 우리 그걸 뭐 무슨 종이라 그러죠? 아 핸드벨 핸드벨 망토 그죠 역시 안 해 아 까만색 야, 빨간색 망토 근데 정말 이거는 진짜 개떡같이 말해도 잘 똑같이 나 진짜 못 알아들었어. 아니 생각해보자 삼각형 뭐 털이 붙어 있고 뭐 이거 흔들 이거 어떻게 알아듣지? 인기요시는 판초래 판초는 군대고 군대에 비올 때는 비올 때 있는 비오신 와 대단하다 진짜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빨간 망대 힌트를 마셔봐자 와 대단하다 빨간 망대 와 나만 못 알아들었나봐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 기절했어. 야 대박이다 어떻게 알아들으세요? 그 핸드벨 들고 와 너무 귀여워 이게 아 이거 아 진짜 너무 재밌네. 예. 너무 아 임지연님 웃어 웃겼어요. 아 판초 재밌었습니다. 아 판초 나이스. 그렇구나. 판초는 얼마나 우울한데요. 그 비오는 날 경계 근무서는데 아, 판초 있고 최악이야. 세수 최악인데. 아 진짜 최악입니다.
아유. 너무 재밌네요. 그러게요. 탄일종 이런 것도. 탄일종이 뭔 뜻이죠? 좀 찾아보세요. 탄일종이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 보통 많이 탄관총에서 부르는 건 아닐 테고. 아, 무슨 말씀을? 예, 탄일종. 나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이 나왔어요. 뭐죠? 탄일종? 잠시만요. 어떤 종일까? 탄일종. 아, 탄일종 자체가 네. 그 크리스마스에 교회에서 치는 종을 얘기한대요. 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탄생했다 뭐 이런 거에 알리는 예수님을 아, 알리는 하나님 예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종. 어. 그렇구나. 아, 진짜 웃긴다. 아, 그네 공호선님 그죠? 같은 의미네 그죠? 아, 야 그러면 이게 가사가 그러니까요. 아예 깊고 깊은 오막사리에도 하면 그죠? 그죠. 이 예수님의 탄생을 다 그냥 곳곳에 다 알려가는 야, 그런 또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 가사에 그런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없어도 그래, 이 탄일종 그렇죠? 자체가 그 이 성가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그러니까 다 간단 말 아니야, 그렇죠? 이 절은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야, 탄일종이 이게 들린다. 참 짧은 곡이지만. 야, 그리고 너무 시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장수철님께서 만드신 와, 곡입니다. 한국 노래구나, 그죠? 네. 와. 장수철님이 만드셨대요. 예. 이분은 모르시는 분이시군요. 저 몰라요. 왠지 그 이 글씨체에 나오신 모든 분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우리 최영덕 아, 네네네. 강남이 해줬구나. 아, 네네. 이 진짜 근데 약간 네. 무슨 이번에 그 트렌드야 트렌드라니까요. 이 글씨체 나오면 대박이에요. 아, 네. 사진 글 뭐야 그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만화같이 그죠 사파 나오면 놀라운 건 이게 글씨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썼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와 대박. 그 2000 곡을 찬미 2000 나왔을 때 모든 걸 다 악보를 다 그리고 예 프린트 하신 거잖아요. 예. 와. 어느 한날 우리 최영덕 감사님 꼭 한번 모셔야겠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요. 네. 뭔가 그분이 집가하고 계시는데 아. 한 번은 예, 한 번은 한 아니면 번. 아니면 예. 그 만약에 그분이 여기 오시길 거부하시면 우리 가는 거야? 이 목사님처럼 목사님이랑 나랑 가서 아, 그렇죠. 헤드폰으로 틀고 그렇죠. 하는 그렇게 해도 되죠. 아, 그 좋은 생각이네. 한번 다음에 좋은 생각일까요? 한번. 말해놓고 보니까 이게 아, 한번 갈 수 있죠. 왜 못 가요? 아, 근데 집에도 하시더라. 간간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 저희 교회 최승인 참 좋았죠, 그죠? 예, 아마 저도 그 그럼 오셔서 노래하시나요? 간증을 하시죠. 간증하시나요? 예, 예, 예.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은 아니신 거죠? 작곡하시는 분, 노래는 아니죠. 노래는 아니죠. 아, 작곡도 하세요? 작곡 다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낮에 내처럼 밤에 날처럼 다. 아, 맞다. 노래 만드시잖아요. 가사 제작 사무라. 네. 뭐 이런 거 다. 아, 비타민. 아주 알아요. 아, 네, 비타민. 연락처는 감사합니다. 연락처는 예, 있으신데 이제 워낙 또 이렇게 좀. 제가 또 친분도 있습니다. 바깥 예. 활동을 이제 워낙 예. 안 하시다 보니. 그렇구나. 너무 멋있다. 예, 또 한 곡 더 있죠? 네. 예. 까먹었어요. 뭔지 올려주세요. 아까 뭐였더라? 뭐였죠? 하여튼 뭐 신나게 아 저들 아, 저들 밖에 한밤중에 그 얘기 들어봤니는 뭐예요? 우리 조세현 자매가 불렀던 노래예요. 아 그 저기 희주일 곡이죠. 희주일 곡이에요. 아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희주일 곡은 이게 연주로 들으면 약간 애매합니다. 그렇지. 예. 네. 네. 그 굉장히 그 이런 그러니까 이게 요리로 따지면 굉장히 이 정성스럽게 잔 재료들이 많이 들어간 요리라 제가 여기서 치기는 조금 애매해서 그렇죠. 또 나중에 김하정님 서현자매님 곡을 몰랐다니. 네, 아주 너무 잘 어울리는.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비즈니스적인 관계여가지고요.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들 밖에 한밤중에 명곡이죠? 아까 신나게 쳐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니요. 원래 좀 느린 곡인데 그죠? 그쵸. 그러면 조금 신나게 쳐볼까요? 아 비타민님이 그때는 탄일총이 울려 펴지고 지금은 탄일총? 어... 탄일총 그런 탄일총 예 탄일총. 그런데
단일. 단일 종이라고 했는데 또 킹베딕을 받았어. 한번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네. 단일 총은 너무 웃기긴 한다. 탄생을 알리는 총이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태어났다 팡팡팡팡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니, 죄송해요. 원래는 그때는 단일종이고 이걸 써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나도 알아들었어. 근데 꼭 킹베이스님이 이렇게 한 번도 황의사살하시네. 알카에다가 좋아. 진짜? 지금 내가 본 바로 제일 크게 웃었어. 아, 너무 지금 웃겨가지고. 얼굴에 술 먹은 처럼 얼굴이 빨개졌어. 죄송해요. 아, 아니. 이거 뭐 방송인지 뭔지 모르겠네 오늘. 오늘 우리 킹베이스님이 큰 거 한 건 했어요. 아유. 아. 저들 밖에 한밤중에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가시죠. 아,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말 쓴 좀 해보세요. 자, 한진이 오늘 애기 빵 터졌어요. 예. 아... 빵 많이 터졌네요, 진짜.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총을 쏘는 거. 한 번에 상대... 실수를 저렇게 드러내셔서 자기가 다 가져가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아이고. 탄일종이 예수의 그것을 알리고 아유, 번개탄도 알린다 그랬는데. 아, 자. 그러니까 오늘 킹 오늘 오한방도 아. 아. 자, 너무 웃긴다. 잠깐만. 이걸로 합시다. 아. 그래서 보면 우리 그 뭐 오늘도 내가 음악을 들으면 느낀 게 그지만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악보가 없어 악보가 그냥 기존 기본 그 코드만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전주란 걸 다 만 이게 편곡해서 만들어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아까 내가 좀 그 뭐야 놀랬네요. 방금 요 멘트는 네. 요 마가 뜨는 걸 채우기 위해서 그냥 아무 말씀 있어 하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2, 1, 2, 3, 4 Thank you.
아이고. 아, 우리 장성 신천교회님이 이 곡은 번개탄 영상을 만들어주시면요. 망도 있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 아니, 한번 불러볼 듯 했는데, 장성 신천교회 문무인 목사님이 이 곡 올리면 망도 있고 부른 다음에 만들겠습니다. 어? 콜? 예, 콜입니까? 네. 콜 하시면, 예, 올립니다. 아. 콜? 아. 그리고 신영규님 기쁘다고 좋으셨네 신청해 주셨는데 어 콜? 네. 어 진짜요? 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나 이거를 우리가 만들면 그걸 보고 망도 있고 부르신 걸 영상 찍어서 오케이. 우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예, 콜이죠? 좋습니다. 예. 자 신영규 권사님 그 신청해 주신 곡은 제가 오늘 온갖 캐롤을 다 치면 앞으로 12월 내내 캐롤을 쳐야 되는데 칠 곡이 없기 때문에 기쁘다고 좋으셨네는 다음 주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배 일기 안 하시나요? 어, 예배 일기요, 예. 그, 한번 좀 넣어주세요. 여드려요? 네, 그럼 넣어줘야죠. 아, 여줘야 돼? 제가 아까 이제 후배들과 모이는 홈커밍 대회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롤 모델로 삼고 나도 저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사역이 많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따로 있지만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도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더라.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삶에 뭐랄까 지향하는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삶이에요. 살아가는 거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은 나보다 더한 사람을 바라보자 요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해볼게요. 너무 아니 그 목표가. 아 그렇죠. 근데 이제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때 우리 시즌스타에 그 한 형제가 사역자가 신인이죠 완전히 이번에 이제 8기에서 뽑혔던 친구인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죠. 그걸 보니까 감사가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아이는 뭐 좀 뭐 특별하게 뛰어난 건 없지만 건강히 살아준다는 것이 감사가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면에서는 나보다 힘든 사람들 보면 내가 요즘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그 리어카 끄는 할아버지 할머님들 지나가면 제가 5,000원을 꺼내서 드려요. 이렇게 내가 막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나는 이분보다는 그래도 하루 종일 이 리어카를 끌면 4,000원 5,000원 나온다는데 나는 너무 풍성하구나. 그래서 감사를 만들어주잖아요 나한테 나름대로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렇게 바라보니까 좋은 거죠. 아까 우리 스태프들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밥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때 대포도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 있는 가져간 거 다 주고 왔어요. 그때 필리핀 갔을 때 맞아요. 그죠? 네. 심벌도 주고 오고 킥도 주고 오고 베이스는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선을 기타 선을 다 주고 오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포 밴드 애들도 뭐 이렇게 형제 자매들도 부유해서가 아니야. 한국 오면 여전히 힘들게 사는 음악인이잖아요. 그때 진짜 힘들었을 때죠. 그죠? 네. 그런데도 거기 가니까 우리가 풍성함을 느끼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은 구중금으로 먹는데 우리는 어떤 정수가 더 좋을까? 그래서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우리 그쵸.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감사하게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은 항상 우리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는 거야.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낫지. 그래서 난 저렇게는 안 하지. 그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고 이것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나면 나는 새벽 기도 나오는데 너 안 나오잖아.
난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너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뭘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옳다는 자라고 말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을. 근데 이런 말 그 밑에 있어요. 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누가복음 16장 13, 14, 15절에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은 나보다 높은 사람, 더 깨어있고 그런 사람을 보면 아주 나는 갈 길이 멀구나, 좀 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삶을 보면 반대인 게 많죠. 살아가는 거는 나보다 더 부자이들, 더 잘난 사람들. 그러니까 늘 만족이 없는 거지. 감사가 없고. 뭘 와도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까? 아까 내가 말처럼 후배들은 나를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부럽다 하는데 여전히 나는 갈망하는 거죠. 더 많은 사역. 이럴 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살고. 또 영적인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로 사는 거야. 나보다 못 산 사람. 댓글 한번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댓글을. 아, 그래서 저도 내일 장 목사님, 목사님, 장대 목사님께 5개월이 지나서 생일밥을 얻어먹으러 갑니다. 네, 제가 우리 박영환 목사님하고 이민 목사 세 명은 항상 이렇게 서 생일을 챙겨주거든요. 그런 멤버가 있죠. 예, 예, 요 세 명이 있는데 우리 이민 목사님은 이제 생일이 지난 5개월이 지났어 이미. 그럼 생일이 6월 달이신 예, 건가요? 예. 근데 아직도 못 챙겨줘서. 그때 또 이제 지난주가 또 박영환 목사 생일이어서 그럼 내가 그러면 생기면 되겠다 해서 내일 맛있는 밥 먹으러 가고요. 하여튼 뭐 이거는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살 때는 살아가는 거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은 나보다 좀 깨어있는 사람 바라본다면 늘 영적으로 더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삶은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요 생각을 이렇게 살아보려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폐지 쫓는 분들 이렇게 드리면서 내가 감사하다 하는 거 예 그렇게 살고 있죠. 너무 어려운. 쉽지는 않죠. 그럼요. 아, 그럼 너무 어려운. 네, 예. 네. 오한방 남겨주실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방송 소감 오한방. 우리 방송이... 하와 사모님도 예 예전에 포스타고 다닐 때 지하차 올라가는데 못 들까봐 지하차도에 계신 분들 들으려고 저는 집회 준비해 다니는 기억이 있다고. 아 이런 분이 있어요, 그죠? 서로. 멋있네요. 예예예. 예. 그래서 저도 항상 5천 원짜리 이렇게 꽂고 다닙니다. 예.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아주 특이하지,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드리잖아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더 이 뭐랄까 아 그러지 마시라고 마음만 받아가 그냥 덥석 받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겸손하다 이분들 나름대로 그 있구나 그걸 좀 많이 느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때 생각난 말씀이 뭐냐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네. 예수님께 그 치유를 받았어요. 네. 어디 가서 하면 낫는다 네. 했을 때 9명은 안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면 정확히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사람은 걔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거든 유대인들에게. 맞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유대인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저는 그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좀 와닿았어요. 이런 게 아닐까. 왜 사마리아인이라 했을까. 돌아온 너밖에 없는데 너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다 나 받을 만하지? 나 이런 거 받을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폐지 쫓는 분들 드리면서 가만히 그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아 이런 분들이구나. 예. 참. 멋지죠. 아예 오예. 막 당연히 받지 않고. 네. 오한방 타임입니다. 오늘의 네. 한마디 방송 소감. 오늘의 방송에 대해 짧게 한마디로 남겨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네. 방송 썸네일에 영광을 드립니다. 아 그나마 다행히 이제 예배하기를 좀 뒤쪽에 하니까 좀 은혜스러운 이제 오한방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아이디어 없으니 갑자기 뜬금없이 피아노 반주 특강에 달하는데요. 어떠세요?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요 이게?
아유, 이 수요가 없는 공급이지 않을까요? 아, 그런 그럴 생각을 수 있죠, 합니다. 네, 수요 없는 공급이지 않을까. 그리고 예, 뭐 아무튼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유튜브에 특강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요. 그렇죠. 그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저희 그 코로나 때 막 대학교 수업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고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네. 그때다 유튜브 분들 거 이렇게 클립 편집해다가 이 짜집게 하고 제 거 올리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잘 치잖아요. 근데 유튜브들은요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요. 맞아요. 그죠. 그림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없잖아. 그런 실력이 해주도 이렇게 카메라 몇 대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죠. 이게 잘 안 돼.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잘 치는 사람, 연주 잘하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다르더라고요. 아, 전혀 다릅니다. 사실 보면 그 국가대표 뭐 이렇게 감독 보면 지금 해외 나가 있는 분들 처음 듣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죠. 김판 누군가 이렇게 말레이시아 지금 완전 뜨고 있는 모르세요? 몰라. 지금 엄청 뜨고 있거든요. 저기 이번에 월드컵 예선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쪽에 다 이겼어요. 말레이시아가. 그 감독이 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베트남에 옛날에 그 박항서 감독이 오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게 실력은 그죠. 이게 실력하고 가르치기 다르더라고 감독이. 그리고 이게 예체능 분야는 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실력이 있는 사람은 못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요. 아. 왜냐하면 이게 가르친다는 건 어떤 것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누군가가 이렇게 못 돌리는 거예요 발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돌리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팔에 힘을 주고 예. 이렇게 예. 돌리면 되는데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은 뭘 물어봤을 때 그거 그냥 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감독 중에도 그래서 스타 감독이 별로 없는 이유가 이제 그렇죠. 그런 거라 그러잖아요. 맞아. 어쨌든 일단 뭐 배우자는 그 마음은 참 좋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진짜로 그 유튜브를 추천드리고 네. 자, 네. 뭐 아 지금 오한방 올려주고 계신 거군요. 네, 네. 오한방 올려주고 계신 거니까 오한방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 임 대표님이 애국 씨 참 신경 많이 쓰네요. 그죠? 물 좀 드시라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물 마시라 하면 제가 또 먹겠습니다. 또. 그렇죠. 물배로 채워도 하더라도 먹어야죠. 점심 먹는다 할지라도. 그럼요, 그럼요. 네. 배가 불러 터질 것 같아도 더 먹어야죠. 자, 일단 시간이 얼마 다 됐나요? 네, 이제 마지막 곡을 뭘 할까요? 그러면 마지막 곡은 무슨 곡을 할까요? 아 참, 그리고 뭐 이런 광고일지 모르지만 12월에 우리 홈커밍데이 같은 크리스마스 모임 있죠? 오, 게드링. 예. 오. 우리 홍대 강원에서 맞습니다. 미리 한번 12월 19일. 예. 12월 그러니까 그 주에는 우리 수요일 방송이 없고. 없고요. 예. 언제죠? 예, 12월 19일입니다.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아, 우리 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군요. 야. 예, 12월 19일 날 우리 그 홍대 공개홀에서 우리 진행자들 저. 그리고 다 모이죠. 그날 모여서 뭐 좋은 시간 예 뭐 라이브도 듣기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질 테니까 아 이미 공지가 나왔네요. 몇 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7시쯤 되겠죠? 7시입니다. 아 7시 아 예 7시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 화장님이 이미 공지가 올라갔다. 네네. 미리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미리 그 시간을 좀 빼놓으시라고. 아하. 예. 제가 이거 뭐 어떤 공연할 때 보면 댓글에 이런 분들이 제일 얄미워요. 가려 했는데 결론이 안 와, 못 온다는 거다. 차라리 서질 말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죠. 차라리 서질 말지. 야 목사님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미리 공지합니다. 아시겠죠? 예. 핑계대지 마시고 병명대지 마시고요. 또 이게 근데 또 공간이 또 이렇게 뭐랄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영규님이 목사님은 모르셨어요.
아 부끄럽다. 저도 아까 봤습니다. 이미 공지가 나왔다고 너무 네. 당연하게 말씀하셔서 저희 네. 공지가 늦은 걸로. 최승희 님이 마지막 노래 아름다운 마음들이 네, 모였어. 맞습니다. 예, 지금 봤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그래도 그럭저럭 또 1년 다 잘 지내왔네요. 그쵸? 네,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았고요. 12월 마지막 달 또 짐승처럼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짐승처럼요? 아, 제가 말하고 짐승은 먹고 싸고 자고 이게 아니라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짐승은 우리 하루가 그들에게는 1년 같아요. 그죠? 우리 하루가 그들에게는 뭐 2년 갖출 수 있는데 우리 하루가 아니라 우리 1년이 그들에게는 뭐 10년일 수 있고 맞아 맞네. 그래서 아끼며 살자. 예, 12월 아주 아, 또 짐승이라 했죠. 내가 어떻게 짐승이라 했어요. 예. 아, 빨리 마무리하셔요. 빨리 빨리. 함께 또 뛰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수다가 너무 길었는지 그 마지막 곡은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몇 분 남았나요? 네, 10초 남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 한 주도 또 우리 환절기에 저처럼 이렇게 감기 걸리지 마시고 즐거운 한 주 되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 따뜻한 물 열심히 먹고 아주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